영상 보시기 전에 시원 띵이의 거취小铃铛 따자하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사빠잖아요. 금사빠잖아요. 금사빠예요? 금사빠 아니에요. 금사빠라는 표를 대만에서도 쓰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하네. 저는 사랑까진 아니고 호감은 보면은 거의 결정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되게 호감이다? 대화를 몇 마디 나눠. 사랑 빠져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갈려. 거기서 갈려. 호감이 있으면 대화를 해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대화를 나눴어. 그 다음에 사랑이냐 혹은 친구냐 친구도 못 되냐 이 결정이 좀 빠르지. 대만 사람들은 좀 한국 연애 문화를 보고 놀라는 게 대만에 비해 되게 금사빠적이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사귀고 맞아. 또 만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빨리 헤어지고. 대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3분 연애네. 3분 카레 느낌으로. 대만 분들은 연애를 할 때 좀 딥하게 하시는 스타일. 사람들 많이 알아보고 오래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좀 더 개방이 돼 있고 정확하게 알아봤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보통 친구에서 연애를 하는 거지. 아~ 우리는 그런 자만추랑 인만추랑 아 되니까. 그러네. 그치 그치. 근데 거기는 거의 자만추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소개팅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 많아. 딱 한번 해봤어요. 난 일단 그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뭔가 이걸 하는 게 불편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대만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매력이라는 건 오래 봐야 되거든. 맞아 오래 봐야 되는데 계속 보고 익숙해지고 속기까지 해야 이제 매력을 좀 속기가 무슨 소리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처음에 좀 별론데 왜 속도 봤어? 좋아하나? 저는 소개팅, 미팅, 과팅 뭐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 굉장히 자만추다. 그렇지 자만추. 굉장히 자만추. 대만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뭐 이미 커넥션은 이쪽인데? 그러네. 여러분은 금사빠인가요? 난 세 번 만나고 사귈 수 있다. 하나 둘 셋. 세 번은 한 번이면 가능한 거 아니야 무조건? 친구들은 다 소개팅 한 번에 걸려 끝나던데. 말해야 써 너 이러던데. 바로 보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거의 세 번 만에 말해본 거 아니야? 소개팅 하에 두 가지야. 첫 번째 만난 전에 그냥 딱 장소랑 약속만 정해놓고 우리 어디서 뭐 몇 시에 봅시다 하고 연락 안 하는 케이스. 그래야지. 그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시간 동안 연락하는 그것도 있어. 근데 연락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때 끝나 그냥. 언제 보겠어? 연락 많이 하면은 첫 만남 때 그냥 보고 느낌 안 오면은 끝! 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 번까지 만났다 하면 연애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한두 번에 끝나니까 대부분. 최단기간 썸 얼마였어? 알게 된 이후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고백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야. 나랑 사귈래? 이거 하는 거. 아, 거의 한 달? 딱 한 달 되는 거 같아요. 저도 되게 오래 봐요 사실. 오래에서 봐서 뭐 얼마나? 저 한 달 이상은 무조건 봤던 거 같아요. 나는 이상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는 한 달 지금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만 분들 기준에서 한 달? 원 먼스? 대체로요? 왜냐면 소개받고 세 번 정도 만나고 연애하니까. 아, 그 문화도 없나?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번호를 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 번호 따기? 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거는 어디에 나 있어? 인류라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맞아, 근데 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은 이 대만의 입장에서는 ask her number 했어. 그래서 번호를 땄어. 그러면 그 과정이 긴 거지. 길게 만나고 그냥 친구 먹었다가 거기서 이제 연애하는 거지. 그래, 아, 또 그렇게 하는 느낌이네 그러면. 번호 딸때 이런 거지. 친구 하실래요? 아. 아니야 솔직하시죠. 번호 따고 세 번 안에 대만 분들 연애하신 적 있으시죠? 무조건 있어. 대만이라고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다 같이 노는 술집 클럽 없겠어? 그렇지. 아, 그런 분위기라고 치면 무조건 여기도 요즘 친구에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게 많은 분위기 같고 근데 거기서 쪽박이 나면 사실 친구 관계였던 것 같고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빨리 헤어진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헤어진 경우 중에 최단 기간은? 난 일주일 언더도 있어. 와 진짜로? 그럼 협박해서 만난 거야? 어떻게 하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런 사귈 게... 때 강함이 있었던 거 형은 어쨌든 맨정신 스타일이잖아요. 아 아이폰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시작은 하게 됐는데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 나도 한 달? 한 달은 있는 거 같아. 여자분이 너무 막 나한테 대시 엄청 많이 했는데 정말 애매한 거야. 진짜 애매해. 그래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주니 만나보자 했는데 그 애매한 게 한 달 동안 계속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집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일단 애초에 내가 마음에 없는데 누가 고백을 한다 그건 나한테 공격한 거야. 고백 공격? 어 그건 공격이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되고 근데 그치 근데 만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런 쪽은 많았지. 두세 달 정도 100일 전쯤에 타요. 그 다음부터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갈고리 건 다음에 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야. 대신 기대면서 낮은 자세로
거의 뭐 오셨지 거의 사모님. 사면 들어오죠. 저 그런 적 없어요.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게 살짝. 근데 저는 왜? 대단한 거야 뭐. 이 끌고 가는 이 멘탈이 대단한 거. 어 맞아. 그만큼 좋아한다. 근데 이거 사귈 때도 내 의지가 되게 강했듯이 헤어질 때도 내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나는 이만큼 노력할 테니 너도 다시 한번 노력해봐라. 인 거지. 좋게 가는 스타일. 어 좋게 가는 스타일이지. 좋게 가는 스타일이지. 지구지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되게 뭔가 100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만의 입장에선 100일이 별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저기 1년 정도 돼야 좀 우리가 좀 만났다 싶을 수도 있지. 그런 게 좀 궁금해. 평균적으로 그치? 그런 우리한테 100일 같은 날이 언제지? 어느 정도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기념일을 챙기겠다. 서로 케이크 정도 후드려야겠다. 그래. 100일이 우리한테 약간 그치, 그치. 야 우리가 세 자리를 만났네 이런 거. 맞아 딱 그 느낌이지. 100일 되게 힘들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못 넘기는 커플이 정말 정말 많지. 저는 세 번 만나고 사귈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건 변하지 않는데. 상당히 가능하다. 한 번도 가능해. 여러분들 의견 너무 궁금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